안녕하세요. 네, 새롭게 다시 태어난 금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머리를 설명드리자면, 네, 모스크바에서 이제 홍건이 군이 했던 머리 그대로 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느낌 나는데요?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MCK 사실 주어진 대본을 읽는다? 이거 학창시절 고등학교 금준현 아니죠,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밥 먹으면서 했던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연기도 마찬가지지만 즉흥 연기가 어려운 거지, 대사를 읽는 거는 분석을 하고 완벽한 딕션, 그 딕션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딕션으로 대사를 읽다. 제가 이 연기까지의 그 가능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뭘 먹었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바로 김치, 김치찌개의 줄임말 김치, 김치를 먹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신예찬석인데요, 앞자리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앞에 차들이 지나가면은 좀 멀미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음악방송 가면은 이렇게 한강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걸 모를 텐데. 아, 참. 몰랐죠? 저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추석을 이틀이나 쉬고 이렇게 바로 마이 달링이들 보러 갈 생각하니까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 저도 무대 하나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오늘 MCK 화이팅 하라고 연락 오면 되게 감동받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려 했는데 하나도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단톡방에다가 아, 누가 화이팅 하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갖고 첫 번째 우는 사람을 제가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어쨌든 진짜 이따 만나요. 안녕하세요. 네, 금준현입니다. 지금 이곳은 ENA MCK 맡은 날 대기실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를 엄청나게 궁전 같아요. 이게 이름이 토퍼. 이게 토퍼 맞죠, 여러분? 나는 사람들한테 항상 궁금한 게, 그냥 이게 강아지나, 네, 귀여운 퍼피 이렇게 말하면 참 기분이 좋을 걸. 항상 똥강아지 아니면 견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것도 꾸며주셨고요. 사이다 한 잔 치얼스 하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다음. 오! 아, 알죠. 저 21살 되고 조금 남자 돼가지고 이런 거 애교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스페셜 MC인 만큼 좀 특별하게 해보려고요. 스페셜, 특별한 MC잖아요. 저도 오늘 특별한 하루, 특별한 이미지를 한번 맡아볼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아침에 말했던 그 무덤덤 컨셉은 없앴어요. Sorry. 나 원래 기운 빨리빨리 바뀌는 거 알죠? 네, 오늘 왜냐면 이렇게 얘네 여기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오늘 컨셉이 완전 견인가봐요. 견 똥강아지, 또 똥강아지야 또 하고, 네, 네, 그냥 귀도 있고요. 네, 그리고 K-POP 차트쇼 찌질러 왔단멍 이렇게 돼있습니다. 오늘 미션이 SNS에 사진 많이 올리기랑 폴라로이드도 많이 찍어야 돼가지고 바로 마이 달링 주려고. 오케이? 이따 만나요. 그러면 저는 곧 리딩이 있어가지고 약간 딕션, 혓바닥 빠르르르 빠르르르 오케이. 자, 그러면 리딩하고 만나겠습니다. 사실 긴장 하나도 안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 Hello world, I'm MCK. 그리고 맞아요, 이런 걸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게 뭐야, 스티커들이 많이 붙여져 있거든요. 이게 대본이니까 대꾸예요. 대꾸, 대본 꾸미기 대꾸라고 해요 요즘에는. 오늘 잘생겼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음악방송 대기실에 오잖아요. 그러면 거울이 너무 많아갖고 자존감 올라가요. 네, 이렇게 잘생겼었다고? 이렇게 싶어가지고. 이거는 의상입니다. 약간 제가 누구보다 튀기 위해서 블루를 선택했어요. 붉게 물들었다, 파랗게 멍들었다, 파랗게 멍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리허설을 마치고 왔고요. 아니, 리허설 하는데 생각보다 긴장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긴장되고 아 그리고 너무 헷갈려요. 아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밥 먹고 잘 해볼게요. 항상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케이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 꽃단장까지 마쳤습니다. 후! 준비됐나? 어때요 지금? 외모 체크! 괜찮아요? 괜찮네 오늘 예쁘네. 이거 얼굴에 볼터치 하니까 어때요? 약간 생기가 생기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따가 제가 예린 선배님의 네 웨이비라는 노래를 귀엽게 애교로 소개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비비 웨이비 이런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동작이 이거예요. 비비 웨이비 이렇게 눈까지 비비 웨이비.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선생님들이 너무 귀엽다 귀엽다 해주니까 내가 진짜 귀여운 줄 알고 했다가 만약에 나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얘 왜 귀여운 척함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비비 웨이비 이거 또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저 그럼 너무 저 이미 준비 완료된 것 같아가지고 저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요. 그리고 오늘 로트 선생님들 많이 오셨다 그랬는데 사진도 제가 열심히 찍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행복하세요. 번창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정말 MC 마무리를 하고 네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일단 우선 고생했어요. 저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저는 진짜 제가 MC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아 나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진짜 이거 다 찍고. 오늘 저희 MC석 바로 뒤에 러티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마음만큼은 제가 의자 하나 이렇게 몰래 빼다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게 마음처럼 참 쉽지가 않네요. 진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옆 사람과 약간 좀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을 읽어야 된다 보니까 상대분이 말을 할 때 제가 이게 눈을 안 맞추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너무 집중을 못했어요. 아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는 거야. 아 나 진짜 이것도 한번 공부해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을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로팀 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MC 기회가 온다면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굿나잇. 오늘 응원해주셔서 고마워요. 화이팅!